오둥이네 분주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가림막에 초록 비닐까지 등장하니 아이들 호기심이 발동했죠. 너부터 할래? 첫째 먼저 할까? 1번부터 응? 1번 코 오케이. 오늘은 머리를 단장하는 날 1번 손님 소현이가 입장했습니다. 짧게 하면 안 돼? 목 여기까지 총 감독은 아빠, 헤어 디자이너는 할머니가 맡았죠. 오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뒷머리 자른 날이에요. 사랑 듬뿍, 정성 가득한 손길로 세심하게, 때론 과감하게. 소현아, 할머니 믿지? 내가 애들 머리를 내가 자르겠어. 어떤 애들이요? 2대째 이어지는 능숙한 솜씨다 보니 아이들도 편안한 모습입니다. 예쁘지? 귀여워. 우수수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이 신기하기만 한 수현이. 그래도 수현아, 머리카락 먹방은 안 된다. 엄마 진짜 귀여워졌어. 쟤는 앞머리 더 잘라야 될 것 같아. 잘라? 아예 여기 못 잘라. 아예 너? 약간 이렇게. 아 귀여워. 이마가 다 들어가. 알았어, 줄게. 잘라. 근데 아빠, 저만 왜요? 깜찍한 얼굴이 더 깜찍해지긴 했네요. 다소 긴장한 서연이의 머리는 어떻게 변신할까요? 자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힘이 더 좋네. 내가 이 잘라주셨다는 게 얼마나 드디어 막내 차례. 오래 기다린 탓인지 재민이는 다소 지쳐 보입니다. 재민이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잘생긴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재민아, 징하자. 신통 방통한 이발기까지 등장했지만 아, 영 마음에 차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더 올려, 더. 여기까지 올려버려.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꾸 밀어버리라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건 꿈이야. 절대 아니야. 감사합니다. 울다가도 금방 웃음을 터뜨리는 오둥이.